오늘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9명이 탄 홍계잡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. 선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. 이심철 기자입니다. 뒤집힌 어선에 해경 구조대가 다가갑니다. 갑자기 큰 거품이 일며 어선이 가라앉습니다. 해경 잠수 요원들이 뒤집힌 어선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. 오늘 새벽 4시 반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선원 9명이 탄 27톤급 홍계잡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. 사고 당시 높이 3m에 이르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. 파도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구조 요청을 못한 겁니다. 그 사람들이. 전복이 돼버리니까. 예. 이 사고로 50살 윤모 씨 등 선원 4명이 숨지고 55살 손모 씨와 46살 반모 씨가 실종됐습니다. 선장 59살 김모 씨 등 3명은 구조됐습니다. 사고 어선은 구룡포항을 출발해 조업수역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. 선원 대부분이 갑판 아래 선실에서 쉬다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번에 나오는 배는 선실이 전부 다 그 밑으로 있어서 전체 선실에 다 그 같이 있을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. 해경과 해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비정과 함정 13척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